그리스 스토리 리딩 150의 3, 오늘 유닛 11 공부해 볼게요. 여기 약간 만화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일단 여기 단어를 뜻 써보고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Unit 11. Calvin and Hobbes. Calvin and Hobbes. 스니즈, quarter. 일단 두개 들었고요. 스니즈는 예전에 파닉스 책에도 나왔었는데, 아 아닌가요? 아 그건 스노우였군요. 재채기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quarter는 15분이란 말도 있고, 뭐 4분의 1이란 말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25센트라는 돈의 단위로 세져요. 그래서 quarter 자체가 100에서 4분의 1은 25센트고. Deal. Deal. Deal이라는 거는 뭐 거래라는 뜻이 있어요. 보시면 뭐 동의나 약속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재채기하다가 갑자기 공기가 나오는 건데요. 코나 입에서 공기가 나오는 게 재채기하다. Suspicious. Suspicious. 이건데 이거는 의심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Suspicious. 믿는 거죠? 누군가가 bad, 나쁜 무언가를 했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저 사람이 저질렀다고 믿는, 의심하는 이런 거고요. Straight. Straight. Straight는 이렇게 똑바로라는 말도 있는데, 진지한 또는 심각한 이런 말이 있고요. Filthy. Filthy. Filthy라는 건 여기 보시면 매우 더럽다는 얘기예요. 매우 더러운. 메모 다 했으면 뒤로 넘길게요. 아, 여기 아까 진지한 심각한 할때 serious 자체가 같은 뜻이고요. joke. 농담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Calvin and Hobbes. So, there you are. Get out right now. Into the tub. Let's go. 켈빈 앤 홉스가 제목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만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화 내용을 이렇게 지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고, 지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먼저 등장을 해요. 여기 그대로,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만화 쪽이라서 약간 직역보다는 의역도 몇개 나올 거예요. 의역이라는 거는 영어 그대로 쓸때 어색해서 우리식으로 약간 고쳐주는 뜻이고요. So, there you are. 했어요. 뭐,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 그래. There you are. 너. You는 너죠. 너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을 한 거야. 여기 보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 너 거기 있구나. Get out right now. Right now는 지금 당장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나와라. 지금 당장 나와. Into the tub. 텁이 욕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욕조로 들어가. 이 말은 당장 샤워를 하라는 거죠. 지금 먼지가 그득해요. 그래서 욕조로 들어가. Let's go. 가자. 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거고. She'd have never found me if I hadn't sneezed. She'd have never found me if I hadn't sneezed. 이건데, 이거는 지금 리딩 하다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never는 괄호 해놓을게요. 우리가 그 어떤 공식이 있는데, if, had, pp, would have, pp.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아직 모르겠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해석을, 뭐뭐, 메모할게요. 했었더라면, 뭐뭐뭐 했을 텐데. 그래서, 괄호에서 써놓을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법적인 용어인데요. 영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if 쪽을 먼저 해석해요. 내가,
헤드트가 여기서 이 헤드는 시제 헤드라서 해석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sneezed 재채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she는 엄마거든요. 그녀가 never 절대 found는 find의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거는 해석 전체를 홀 센텐스를 써놔도 돼요. 잘 헷갈리면 만약에 내가 재채기하지 않았었다면 그녀가 절대 날 찾을 수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죠. I'll give you a quarter to take my bath for me. I'll give you a quarter to take my bath for me. 지금 여기 보면 호랑이 같은 애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는 호랑이한테 하는 말이야. I'll은 will의 줄임말이죠. 뭐뭐 할 것이다. 내가 줄게. 너에게. 여기서는 you가 너에게. quarter 아까 20, 앞에서 25센트라고 그랬죠? 큰 돈은 아니죠. 내가 너에게 25센트를 줄게. 뭐 하면? To take my bath for me. For me. 나를 위해서 내 목욕을 해주면. 그러니까 나 대신 목욕을 해주면. 써도 돼요, 모르면. 나 대신 목욕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25센트를 줄게. 그러니까 이 호랑이한테 대신 목욕하는 척 해달라는 거죠, 목욕을. Let's see the quarter first. Let's see the quarter first. Hopes가 아까 그 호랑이 얘기하는 거고, 먼저, 또는 일단 이런 말, 일단 25센트를 보자. Let's see가 뭐뭐 하자죠? 보자. 못 믿겠으니까 일단 돈부터 보여달라 이 얘기고요. Here, just splash around while I make it sound as if it's me in the tub. 굉장히 길죠? 여기 as if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while도 한번 끊어줄게요. 문장이 길어서 here, 여기 즉, 돈을 주는 거야, 여기. Just splash around. 여기 부분은 그냥 주변으로 물을 튀어라. 명령문으로 끝난 거거든? 그냥 주변으로 물을 튀어라. 튀겨라 해도 되겠네요. 물을 튀겨. While, 뭐뭐 하는 동안. 즉, 내가 소리를 만드는 동안, 또는 소리를 내는 동안, 소리를 내다라고 써주시고요. As if도 외워줘야 되는데,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it's me in the tub. 욕조 안에 있는 게 나인 것처럼. 이해되죠? 마치 욕조 안에 있는 게 나인 것처럼, 내가 소리를 내는 동안, 여기, 그러니까 요건 아까 돈 주는 거였고, 그냥 주변으로 물을 튀겨라. 튀어라 하셔도 되고요. Okay, it's a deal. 오케이, it's a deal. deal은 거래라는 뜻이랬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좋아. it's a deal 하면, 거래야. 이 말은 이것으로 거래가 성립되다.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렇게 해. 하셔도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영어에서 보통 그렇게 해. 그건 거래야. 거래가 성립됐어. 이런 말. In fact, for 25 cents, I'll take your Wednesday bath too. In fact, for 25 cents, I'll take your Wednesday bath too. In fact가 원래 우리 단어를 외울 때 사실 이런 말인데 사실보단 여기서 조금 어울리는 게 있잖아. 사실은 뭐 이런 말이고, for 25센트. 그러니까 25센트를 더 주면 이 말이군, 여기서는. 25센트 더 주면 내가 너의 수요일 목욕 또한 해줄게 이 말이에요. Wow, really? I could never take a bath again. 와, 진짜? 하고 나서, I could never. Never는 절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목욕 안할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나 목욕 안할 수도 있는데, take a bath가 목욕하다고, never는 부정문을 만드는 거. I'm washing my arms now. Whoops! Drop the soap.
Now I'm washing my face. 지금 소리로만 목욕하는 척 하는 거야, 엄마한테 들리게. 나는 I'm washing. 내 팔을 씻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죠? Now, 지금. Oops, 이런 dropped. Drop은 떨어뜨리다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떨어뜨렸네. 뭐를? Oops, 비누를 떨어뜨렸네. 이제 나는 내 얼굴을 씻고 있어. Okay, you can come out now. That's long enough. 오케이. 너는 이제 나와도 돼. 나올 수 있어. 호랑이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Is that long enough?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이거든요. 충분히 길었어 이 말이야. 충분한이란 뜻이고 충분히 길었어. Boy, that was easy. A few weeks of this and I'll be rich. Boy, 이거는 그냥 이 켈빈을 부르는 거야. 예, 그거 진짜 쉬웠어. It was easy. 과거죠? A few weeks this. 이거라는 거는 이 목욕 대신 해주는 거. 이거 a few weeks 몇 주. 이거 몇 주면 나는 뭐뭐가 될 거야. 즉 나는 부자가 될 거야. I'll be rich. 이거 몇 주만 하면 나 부자 될것 같아. 이 말이죠. Not so long with the dryer. Mom will get suspicious. Not so long. 너무 길게 하지 말래? With the dryer. Dryer는 우리말의 드라이어 똑같아요. 헤어 드라이어. 드라이어를 너무 길게 하지 마. 엄마가 will get suspicious. 아까 suspicious가 의심하는 이였죠? 호랑이는 지금 털이 많으니까 엄청 오랫동안 드라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실제 씻은 거죠? 엄마가 의심하실 거야. 이것도 미래예요. I'm not all dry yet. I'm not all dry yet. yet이라는 거는 아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나 not all dry. 다못 말렸는데? 아직 말리지 못했는데? There, we made it. Now keep a straight face. 여기는 there, 뭐 차, 아니면 뭐 거봐, 특별한 뜻은 없어요. 됐어. 엄마가 이제 나가신 것 같, 아니, 나가셨나? 아까 만화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엄마가 이제 오셨고, 귓속말로 사실은 인형인 거죠, 이게. 엄마 보면서, We made it. 우리가 해냈어. We made it. Now, keep a straight face. 아까 straight face가 진지한 얼굴이었죠. 진지한 얼굴을 유지해. 그 말은 표정 관리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왔으니까 표정 관리하라고. Good night. Give me a kiss. 이제 밤에 잘때 인사하는 거야. 잘 자라. 엄마에게 뽀뽀해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You are filthy. 뽀뽀를 했는데, 뭐야? 이건 약간 역겨울 때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냄새 나고 이럴 때, You are filthy. Filthy가 아주 더러운. 너무 더러운이었죠? 그래서, 너. 너무 더럽잖아. Didn't you hear me take my bath? Didn't you hear me take my bath? 내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이게 듣다죠. 그래서 didn't가 듣지 못했어요? 여기서 you는 엄마예요. 엄마, 제가 목욕하는 소리 듣지 못했어요? See, 보세요. My towel. See, my towel is wet. See, see. 제 수건이 젖어 있잖아요. 젖은이죠, 얘는? CC. 보세요, 보세요. I want my quarter back. I want my quarterback. 이거는 내 25센트를 돌려받고 싶어. 이거죠? back이니까 돌려받길 원해. Forget it. It's as good as spent. Forget it. 잊어버려. Forget it은 뭔가 어떤 사건이 얘기했을 때, 야, 그냥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It's as good as spent. Spent는 사실 spent의 과거형이고요. As good as 뭐뭐만큼 좋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쓴 거나 다름없어 이 말이죠. 이미 줬다 이거지. 이미 이건 약간 의역이라서 써놓을게요. 쓴 거나 다름없어. 야, 이미 줬는데 뭘 다시 달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여기까지.